안물 안궁 남양주 이게 뭐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 아나운서 박민영입니다. 오늘은 시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남양주시 대중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대중교통과 박창민 주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실 섭외하느라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화하실 때마다 항상 회의 중이시더라고요. 네. 시장님이 요즘에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바뀌신다고 너무 저희한테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낮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출퇴근하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가용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박창민 주무관님과 함께 안물안궁 3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양주시가 대중교통 개선 대책을 굉장히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책이 있고 또 중장기 대책이 있는데요. 먼저 단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눈길을 끄는 게 M버스의 신설이에요. 어떤 노선이 신설되나요? 이번에 두 개의 노선이 신설되는데요. 네. 기존 화도 차산리에서 잠실 가는 노선에 추가로 화도 월산리에서 잠실 노선과 네. 별내동에서 잠실구간 노선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화도읍이랑 잠실역 구간 사실 버스는 있는데 네.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화도가 네.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네. 한 개의 노선으로는 커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네. 기존의 M버스가 다니지 못한 지역을 네. 보완해서 다닐 예정입니다. 화도가 또 넓다 보니까 이렇게 보완이 되면 아마 시민분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출퇴근 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몰리다 보니까 서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용량 2층 버스가 확대된다고 들었는데요. 확대 계획 어떻게 되나요? 남양주 시민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서울에 직장을 두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의 혼잡이 상당히 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를 개선하고자 대용량 2층 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또 직행 좌석 버스와 철도 연계 순환 버스도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데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두 개의 노선이 또 신설이 되는데요. 네. 진접 오남에서 단곡역 구간과 다산 신도시에서 강변역 구간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 진접 오남 단곡의 구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굉장히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버스가 운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도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노선이 있었는데요. 네. 별내동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단곡역까지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새로 생긴 진접 내강리에서 상계동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보다 30분 정도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그 질문 드렸듯이 철도 연계 순환버스는 또 어떻게 신설될까요? 네, 철도 연계 순환버스도 네. 버스 이용 패턴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네. 4호선하고 8호선 개통 시기에 맞춰서 철도 역사 중심의 순환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단기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남양주시에서 중장기 대책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확충되는 철도 교통망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시민들의 27% 정도가 네. 강남권역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남양주에서 현재 강남으로 향하는 전철 노선이 없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매일 교통 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전철 노선을 만들 예정입니다. 남양주시의 환승센터 건립 계획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시에서는 철도하고 노선버스의 최적의 연계지점을 선정해서 네. 환승센터에만 오시면 서울이든 경기도든 공항이든 어디든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직 안이 나오지는 않은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환승센터는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으로 아마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원래 조회 때도 틀어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쑥스럽고 그런데 저작권료만 조금 지불하시면